오늘 시편 28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언제 이 노래를 지었느냐?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때에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28편 말씀을 보면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죠. 하나는 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6절로부터 나뉘어지는데 그 앞에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6절로부터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주님이 내게 잠잠하시고 그 귀를 막고 잠잠하시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죽은 자지죠.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산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냐, 이것은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면 그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다. 그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세바로 동침함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이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건 압살롬이 나를 죽이는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왕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자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간구가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여호와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는 산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는 나는 죽은 자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 이겼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전쟁에 패했다라는 걸 다윗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나아갈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나의 반석이시라니까 나는 주님께 뿌리를 내렸나이다. 나는 주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이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니 주여 나에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렇다면 나는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진 것. 그것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가운데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산자로서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면 이 생명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죠. 이 육체의 그와 같은 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걸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먹어야 내가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산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어져야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것이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이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오늘 2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지성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실 때 이 손을 잡아 이끄시는 이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에요. 그 구원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그분의 보좌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주님과 합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죠. 나는 그의 신부예요.
육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의 아내로 손을 잡아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완전히 임하는 그 상태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을 때 지성소는 향단의 향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어떤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그 이유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향을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을 향을 피워요. 그 향이 가득 들어가도록 합니다. 향을 피울 때 금초대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또 무교병의 떡상이 비추어지고 향단이 비추어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받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심령이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안에 주님을 완전히 만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충만하게 나 자신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 준비되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면 주님은 나의 손을 이끌어서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들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그는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으시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내가 부르짖사옵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을 피우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 주님만을 반석으로 모시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나를 내 손을 이끌어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는 살아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성소에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부르짖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솔로몬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고 약속을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이 왕권을 잘 유지하게 해옵소서 라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장수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육체 생명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고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것도 구하지 아니었고 솔로몬이
바로 그 백성을 내가 어찌 치리할지 나는 무지한 자이니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치리하고자 잘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주 앞에 구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그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를 하시라고. 주여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오직 나는 포기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오직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손을 들겠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손을 들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다른 곳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손을 들겠다. 그 말이에요. 내 심정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만 손을 드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나타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어디서 손을 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디서 기도를 하던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든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드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의 문이 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는 저 예루살렘 저거를 헐어버리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참 하나님, 참 성전, 내가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로 약속대로 오신 그 한 분, 예수님만이 내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의 빛이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한 곳, 단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향해서 손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하는 그 이유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 주님과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심령에 무엇이 이루어질 때,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세례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도에서 물러주는 세례를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의식일 뿐이고,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로
매일의 삶을 그의 의를 힘입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힘입고 사는 자로 그 사귐이 있는 자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막으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서 죽은 자와 같이 되나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 지성소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여서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죠. 그 피가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분이 들으실 수 있는 중보가 되어졌어요. 내가 피가 없는 자로서 기도를 하면 하나도 듣지 않으세요. 피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귀는 막으시고 그 기도는 들리지 않으니 그는 무덤에 내려간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중보를 새 언약의 중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중보가 되신 것은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인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내가 정말 가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매일매일 그 피를 힘입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상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먼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 심령이 정결함을 얻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데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령에 내 것이 되어진 상태가 먼저 되어야 그 드리는 기도도 그 예배도 받으시니 예배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십자가에 그 피로 정결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부터 4절 보니 그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엔 악독이 있다. 입으로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이 마음 안에 악독이 있다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우리는 악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동일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싫어하면서 입으로는 아우 참 사랑해요, 참 이뻐요,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우면 그 미움을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엔 악독이 있다고 말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와 같이 행한다면 나는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사람인 것처럼 했던 사람 누구예요? 압살롬의 편이 되어졌던 아이도벨. 그가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편이 되어져서 지혜를 말하고 있었던 자였지만 그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아버지 왕이시여 했던 압살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 심령 안에서는 악을 꾀했어요. 압살롬은 성전 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훔치면서 다윗 앞에 가서는 왕을 공개하고 왕을 존귀케하는 같은 행위를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이러한 영을 무슨 영이라? 압살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훔치는 일이에요.
좋은 말로, 감언 이설로, 그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 전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죄의 길로 가면서도 아, 주님은 내가 왜 이러는지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영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잘못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세요. 죄 없다라고까지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거 맞아요. 하지만 죄를 관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의 길에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인들은 이와 같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안에는 악독이 있고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네,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이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을 나도 하고 그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으로 지으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 왜? 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 육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나?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걸 세웠느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셨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예루살렘만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들으신다고 한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보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뭔가 장수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함으로 이 땅에서 살았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보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그분만을 부르짖고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또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반석된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집을 짓는 자요. 그러면 죄 가운데 혹 넘어져도 혹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해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가? 빨리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빨리 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했다고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죄가 없어. 그렇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예수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요. 사도바울이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보다 그 사도바울은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끊임없이 주장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 그런데 주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니 아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지 심판받을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상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 받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각 영혼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받도록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지면 이제 6절 이후로 여호와를 찬송함이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다윗은 이제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셨다는 걸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간구가 들어졌다고 믿느냐는 거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자기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자세로 갔어요? 그냥 담담하게, 덤덤하게 그냥 모든 것 주님께 맡긴 자로 가지요.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할 때 저를 죽입시다 했을 때도 내버려 두어라.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가 받으리라. 그렇게 자기가 돌아올 것을 알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막 쭈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설 것을 믿으면서 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의 소리가 들으심이로다.
주님은 나의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자기네 왕권을 세우고자 해도 하나님이 왕권으로 세운 건 다윗이라는 거. 압살롬이 볼 때는 다윗의 왕위가 계속 계승이 된다는, 내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큰아들로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면 하지만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세워진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이거 싫고 이거 하고 싶으니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분명히 이는 얻었도다라고 말해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이미 얻었으니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개념치 않겠다.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이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죠.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 때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산자이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옥역삼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주 안에서 이미 그 마음 안에 생명을 가졌고 이미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당한 모든 일을 그냥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게 얻어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만큼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 간구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느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이 왕권이 자기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올 것도 알고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자기는 주님 뒤로 숨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기도예요. 무엇을 하든 주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 백성은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특별히, 그 양떼들이 누구 양떼예요? 내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목사는 해야죠. 또한 그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간 가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빼앗기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아방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 갈 때에도요. 세미나를 할 때도.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할 말이 있거든. 하나님 이거 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주님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주는 목자의 그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트, 그냥 보조,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자는 주님이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리도 주님이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실 리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실 리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통로만 되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려면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가 뭔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려고 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다 내어놓고 나는 주님이 정말 쓸 수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빛만 나타나고 생명만 나타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주 앞에 내려놓고 비우려고만 한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또한 저들도 구원받고 지금 다윗이 그 자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가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 악한 자들의 궤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 산업, 이 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산업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내려오라 하시면 내려오고 다시 서라 그러면 서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지금 다윗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아서 하든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했으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주시면 하는 거고 주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산업이 풍성해지는 일에 복을 내게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요 또한 저들의 목자요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참 이 마지막 기도를 아주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아멘. 시편 28편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 반드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악한 자는 그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안에는 악독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행하시는 일과 지으신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할 때일지를 가르쳐주고 세 번째,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의 산업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분이 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것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는 사귐이 없는 자요. 나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옵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그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와서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서 그 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의를 가진 자로서 그 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들으심으로 인해서 주 앞에서 응답받은 심령이 되어지고 다윗이 그 응답받음으로 심령이 기뻐 뛰며 정말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심령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만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는 관심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시편 28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주께서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 죽은 자와 같사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자여,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주로 섬겨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들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그 지성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들이시사 주님과 함께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모든 길을 살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고 그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온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을 나타내고 이루고 그 이름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일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아버지여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 이 산업들이 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풍요로우신 단 한 번 우리의 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니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께서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정말 우리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며 그 생명의 꼴을 들어가며 나아가 먹으며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또 생각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만 경배하고 맡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되 참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